어디 보고 얘기? 아, 이쪽 카메라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 얘기. 안녕하세요. JK 성형외과 백혜원 원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타고난 모양의 눈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눈이 돌출되면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반대로 눈은 이제 함몰되면서 되게 두꺼운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눈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눈 성형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의 이제 조건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고양이상의 눈을 갖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쌍꺼풀을 뒷부분을 최대한 조금 더 보이게 하면서 더 뻗어나가게 하는 방법과 동시에 이제 눈동자는 또렷하게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만약에 약간의 안검하수가 있으시다면은 안검하수를 같이 교정하는 눈매 교정을 이제 같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눈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은 이제 처진 느낌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각도 조절도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눈이 좀 많이 처진 편이다. 여분의 피부가 많다. 그렇다면은 뒷부분이 충분히 보일 수 있도록 피부 절제를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모든 눈을 고양이 눈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에 맞춰서 그거는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저희 되도록이면은 수술, 눈 성형 수술 후 약 2주 후부터 착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렌즈 자체를 깨끗이 이제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안검이라든지 결막 부위가 이제 부종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염증에 취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 렌즈를 착용하신다고 수술 부위를 너무 많이 잡아 당기거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좋지 않기 때문에 2주 후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켈로이드 체질을 가지고 있어서 수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왕왕 있으신데요.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엄밀히 말해서 켈로이드는 아니시고 이제 비후성 반응 체질을 가지신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눈이라는 눈꺼풀이라는 구조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피부도 굉장히 얇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분이 많이 있는 부분. 네, 켈로이드라든지 비후성 반응이 그렇게 호발하는 부위는 아니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비후성 반응이 좀 잘 생기는 상처가 빨리 그 부드러워지지 않고 약간 붉은 기운이 오래 가는 체질이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절개가 들어간 흉터 부위가 약간 붉은 기운을 띠는 기간이라든지 조금은 그 연화, 이제 소프트닝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은 더 걸리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눈 성형 후 눈 화장은 저희가 2주 후부터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부위에 붓기가 있고 상처가 완전히 암은 치유된 후에 이제 눈 화장이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 부분, 이제 얼굴에 이제 기초 화장을 하신다든지 뭐 눈썹을 그리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세안이 시작된 후부터는 바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4일이나 5일 정도 후에 이제 발사 후부터는 눈 빼고 다른 부위의 화장은 시작하셔도 되고요. 눈 화장은 2주 후부터 하실 것을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눈 성형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위이기 때문에요. 많이 신경 쓰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조건과 본인이 선호하시는 모양에 대해서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 후 본인의 제일 좀 맞는 방법으로 제일 적절한 모양으로 이렇게 성형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